재검표, 6월 28일 재검표 한 거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조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원고 측에다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입수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내가 보니까 조서라고 돼 있거든요. 조서라는 건 맞으면 조사한 리포트거든요. 조사한 보고서. 그래서 이제 형사 피의자한테 왜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그 피의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죠. 그것이 이제, 근데 이번 경우에는 말이죠, 이번 대법관들이 만든 조서를 보면은 첫째는 재검표의 조서가 유효한 것이 되려면은 조서의 조건은 뭐냐면, 첫째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공개 검증을 했어야 되거든요. 공개 검증을 했으면은 조서에 잘못된 점을 다 발견할 수가 있다고, 누구든지. 비공개로 했으니까 이게 이 조서 내용이 확실한지 의심이 가고, 더군다나 조사의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이 조서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한 게. 그런데 원고도 피고도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조서, 더군다나 비공개로 하는 검증에서의 보고서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지 않죠, 첫째는. 그렇죠? 둘째, 이 조서를 보니까 제일 먼저 검증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첫 번에는 검증의 목적물, 그 다음에 검증의 목적, 그렇게 순서를 정했어요. 이건 도대체 논센스죠. 첫째는 검증의 목적이 첫째여야 되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검증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무엇이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게 순서 그런 아니잖아요. 모든 그 논리 구조 그렇죠. 논리상으로 목적물을 먼저 놓고 목적을 뒤에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생 논리도 없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검증의 목적은 이게 선거 무효 사유를 체크하기 위한 검증이거든요.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에다 뭐라고 했냐면, QR코드 인식 기능 확인, 투표지의 유무효 수량 확인,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 확인. 이것이 검증의 목적이래요, 글쎄. 이 대단하네. 검증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반사라는 사람들이. 정신 나갔네요. 선거 무효를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검증의 목적이라니, 이런 바보 같은, 정말 X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보네트를 열고 뭐 그걸 체크해야 되잖아요. 타이어가 바람이 들어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 바퀴 타이어를 체크하면 됩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또 검증의 목적물이라고 해놓고, 검증의 목적물은 말입니다, 이렇게 선거의 유무효를 체크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선거의 시스템과 그 절차,
영어로 ways and means라고 하잖아요. 선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했느냐. 구체적으로는 선거의 수단이란 건 선거 인프라, 그죠? 뭐 전자개표기를 썼다든가, 뭐 별도 사무실을 했다든가, 이런 게 선거 인프라고. 선거 방법은 해도 선거 절차는 투표지의 보관과 배송, 개표, 이세 가지 요인이거든요. 이런 것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이 검정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검정의 목적물이 뭐냐 하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선거인 명부. 이것도 일부분이죠. 투표 분야를 검증하는 일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검증의 목적물에 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넌센스고, 또, 네 번째는요, 피고 측이 그랬더라고요. 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면은 다 동의하겠다. 판사가. 근데 적법 절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피고 측에서도 대법원 판사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법적 절차라는 말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하나는 적법 절차라는 말은 법이 정한 절차. 예를 들어서 형법에 의해서 적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소송법은 절차법이거든요. 형법에 적용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한 절차라는 뜻의 적법 절차라는 말이 있고, 또는 보통 적법 절차,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마땅히 그래야 할 절차, due procedure죠, due procedure.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이라고 할 적이에요. 법이 이렇게 몇 조, 몇 조, 법령으로 돼 있는 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말할 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법도 있나? 그럴 적에 그 법은 그 written 그 조항이 있는 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연법. 이분, 양심, 도덕,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법도 있는가 할 적에 그런 뜻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법 절차라고 할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절차라는 뜻도 있지만, duly, 마땅히 해야 될 순서를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보면 이둘다 법에 정한 절차도 안 지켰을 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도 안 지켰거든. 그러니까 적법 절차라고 말은 하면서도 법조인이라는 놈들이 너무나서 미안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법원의 검정조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법원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면적인 그런 투표함을 갈아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뭐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증하는데 그 샘플로 100매씩 이렇게 후보자별로 100매씩 하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검증에는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표본조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검증을 할 적에는 전수조사하죠.
왜냐하면 100명이 모였다. 그런데 코로나에 저기 전염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검증할 적에는 표본 조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되죠. 100명이 모였었는데 한 10명이나 20명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 예. 다 음성으로 나왔어. 그러므로 코로나 검증 끝. 그렇게 합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이 선거의 무결성을 체크하는 이 검증은 표본 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성격적으로. 예.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검증하듯이.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비이성적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검증에서 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검증의 그 원칙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 응?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에서도 지적사항을 보면은 지적할 것은 첫째는 선거인 명부를 투입한 그 봉인은 투입해서 봉인한 봉투가 훼손됐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선거인 명부가 손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예. 왜 봉인됐는데 그게 훼손됐어요? 또 둘째는 투표지 수가 투표자 수보다 적은 게몇 군데 나왔다고요? 예. 투표자하고 투표지 수는 같아야 되거든요. 예. 투표한 사람은 10명인데 투표지는 9이다. 그게, 그러니까 피고 측이 뭐라고 하냐면, 투표자 수보다 투표지가 많지 않고 적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투표자가 10명인데 투표지가 9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11명이, 투표지가 11명이면, 11개 나왔으면 문제인데 9개 나왔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투표지 중에 소위 자석 투표지 예. 세 개가 그뭐 자석 투표지로 암호로 투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애정 투표지 암호로 투표지라고 하고 일장기 투표지 예. 예? 또 삐딱하게 삐뚤어진 투표지 이런 것은 감정 대상 목록에 없어요. 예. 없어. 오로지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122개예요. 이게 뭐야? 제가 보니까 감정 대상 투표지가 123장인데 하나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 하나 빼놓고는 다 이게 투표지가 접힌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배춧잎 투표지 있잖아요. 예. 그것을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선거 무효 사유가 될 만한 투표지에 대한 특정하지 않았어요. 조세 전혀 안 남겼군요. 예. 네, 그냥 아주 그렇게 할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참. 그러니까 배춧잎 투표지를 뭐라고 했냐면 투표지 하단 인쇄 상태가 감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북한들이 뭐 그렇죠. 이게 은폐가 아니고 뭐입니까? 그렇죠. 응? 그게 공모가 아니면 뭐냐 이야기지. 그렇죠. 이따위로 한 것이야. 그렇다고 또 유효표에서 무효표로 판정된 표가 323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효표가 어떻게 해서 유효표가 어떻게 해서 무효표로가 된다는 그 특징을 얘기를 해놓아야 되거든요. 이게 당연히 검검저 조서라면은 예.
그걸 다 숨겼어요. 323개라는 표라는 것만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무효표로 잘못 판정됐다는 디스크립션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얘기한 대로 감정 대상 투표지가 123개나 되고,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할 사항은 그 조슈아 씨가 그 공박사님하고 인터뷰하는 때 보니까 박주현 변호사하고 이전 대역 변호 저 대법관한테 가서 이게 인쇄된 투표지 같다라고 하니까 아, 나안 듣겠다고 하고 예, 인쇄 이런 전문가, 얘기를 했죠. 예. 못 들은 걸 하겠다. 이게 말이죠.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뱅크럽시 로요 있잖아요. 뱅크럽시 예. 파산 선고한 게 파산, 예. 그 파산을 선고하는 사람의 변호사는 우리가 변호사면 내가 돈 주면은 내가 하여한 걸로 알고 내가 하여한 거면은 하여한 변호사는 내 사정을 잘 들어주되 내가 잘못한 것도 커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산을 선고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저쪽 상대방한테 다 재산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그런데 내가 사실은 10만 불을 내 친구한테 빼돌렸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변호사한테 사실은 내가 10만 불을 내 친구한테 돌려줬는데 내가 변호사 비용을 조금 더 줄게 이런 얘기를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변호사는 돈은 이 사람한테 받지만은 그 사람은 공적인 변호사입니다. 어느 편이 아니에요. 돈은 뱅크럽시 하는 사람한테 받지만은 그 변호사는 공정하게 해야 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는 케이스 끝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이 전대협인가 전대협이가 나안 듣겠다는 얘기는 이내 얘기를 들으면은 이안 들었다고 이걸 감안해야 되는데 감안하게 되면 저쪽 피고인한테 불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듣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은 명백하게 피고인의 편에 서서 예. 재판을 하는 인간이라고. 딱 잡혔네, 그래. 이것은요, 이거 분명히 문제시해야 돼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 판사가 나안 듣겠다고 몸을 돌려서 내 얘기를 안 들은 사실은 이게 엄청난 범죄다. 옛날에 여기 온타리오 주에서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그런 사실이 발각되게 돼가지고 사임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에 그 법관이 그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의무를 그냥 방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변호인단, 우리 측 변호인단한테 좀 주문할 사항은, 첫째는 이 재검표, 재개표가 아니라 재검표는, 포스트 일렉션 오딧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딧이에요, 오딧. 오딧이면은, 사실 오디터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한국에 오디터 많잖아요. 뭐 협조해 줄지 모르지만은 법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감사 전문가가 인발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오디 플랜을 미리 만들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쭉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디 대상은 뭐다?
감사 권사의 대상은 뭐다? 절차는 1, 2, 3, 4, 5, 6, 7, 8쭉 해서 그 순서대로 체크를 했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 체크리스트를 피고 측이나 재판관한테 미리 보여주고 이 순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이 목적물보다 뒤로 가는 그런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지금 이와 같이 조서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조서는 비논리적이고 불법적이고 이거 그렇게 하고 일방적인 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원고 측에서 원고 측이 다 증거가 다 위트니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측 입장에서의 검증 조서를 새로 만들어서 저 대법관이 만든 조서와 비교를 해서 이 대법관이 만든 조서가 이와 같이 틀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홍보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변호인단은 재판이라는 그 미시적인 사무적인 일에 충실해야 되고 또 아까 말한 그 무슨 이게 사법농단이라든가 또는 내란죄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그 논리를 말이죠. 많이 퍼쳐서 그 범죄자들 또 범죄자들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그들한테 압력을 줘야 돼요. 그것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